네, 한번 웃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솔직히 시나리오를 보고서 처음에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허설을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감독님 보고 연기하라고 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아, 그 느낌을 네. 보기 위해서? 네. 감독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감독님. 간을 처음 뵀는데 탈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왜 그렇죠? 그게 잘 보시면 뿌리는 또 탈색이 잘 안 돼 있어요. 요즘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죠. 근데 모자를 쓰면 저 노란 게 이걸로 살짝 삐져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를 쓰기도 뭐하고 벗기도 뭐하고. 그 괴물이란 영화에서 송강호 선배님이 저렇게 나오시죠. 그 예전에. 예. 제가 이렇게 이 영화의 70%가 진짜 거의 70, 80%가 로켓 추위에 다 막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진 다 세트 그 20%에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 추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사바 대박 기원을 위해서 제가 사바하러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설마요? 설마요? 진짜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사바하! 하! 봐라, 이게 영화다! 하! 하하, 사바 대박나자! 감사합니다.